통합당 국정원장 후보자 박지원 맹공. 허위학력으로 단국대 편입 위조 인생. 하태경 입학한 지 35년 뒤에 학적 정정한 것은 대한민국 유일 케이스. 위조 인생산 박지원 자진 사퇴하길. 미래통합당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학력 위조 의혹을 제기하며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통합당 의원들은 22일 국정원장 후보 청문자문단 회의에서 박지원 후보자가 2000년 12월 학적부의 조선대 상학과로 적힌 부분을 스카치 테이프를 붙여 광주교육대로 바꿨다고 주장했다. 전날 하태경 의원이 단국대에 현장 조사를 나가 학적부를 확인해 본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통합당은 박 후보자가 1965년 조선대 5학기 수료 성적으로 편입을 했는데 이를 광주교대 4학기 수료로 정정 신청했다면 편입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다. 하 의원은 2년제인 광주교대 학적으로는 단국대 상학과에 편입이 불가능했다. 광주교대로 편입했다고 하더라도 단국대에 3년을 더 다녔어야 했지만 3학기만 다녔다며 입학한 지 35년 뒤에 학적을 정정한 것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케이스다. 위조 인생을 산 박 후보자는 자진 사퇴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앞서 박지원 후보자에겐 2001년에도 학력 위조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당시 한빛은행 청문회에서 박지원 후보자는 나는 분명히 광주교육대를 졸업하고 광주교육대 성적 증명서를 제출하고 입학 허가를 받았다며 학적 문제를 최근 제 세자를 통해 조선대를 다닌 적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확인해 보니 잘못돼 있어 정정 신청을 했다고 했다. 하 의원은 박지원 후보자가 2000년에 문체부 장관이 되고 2002년부터 비서실장을 하면서 청문회 제도가 도입되자 자신의 학력 위조 범죄가 사후에 들통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다시 한번 자료 조작을 했다며 박지원 후보자가 당시 문화체육부 장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서류 조작을 했다고 보고 있다. 조태용 통합당 의원도 23세에 통째로 학력 위조를 해서 대학 편입을 하고 58세에 통째로 위조 입학 경력을 다 바꿔버린 것이라며 이 일은 권력형 비리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후보자 측은 입장문을 내고 통합당의 주장은 억지이고 엉터리라며 단국대에서 일체 서류가 어떻게 돼 있는지는 후보자도 모르는 사실이다. 이는 대학의 업무이며 수기와 전산화 과정에서 발생한 오기 등에 대해 후보자가 밝힐 내용도 없다며 통합당은 억지 엉터리 주장을 중단하길 바란다고 반박했다. 본 기사는 펜앤드마이크 출처 명기한 전제 및 재배포 허용에 의한 기사